정말 울산 운수 야구장 정말 뜨거운데요. 그 뜨거운 와중에 진짜 진짜 핫한 정우람 선수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올스타전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좀 어떠세요? 일단 뭐 팬분들이 뽑아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고 또 최고의 선수들만 모인 자리인 만큼 또 좋은 경기력으로 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좀 많은 행사가 있는데 좀 하나 참여했었으면 좀 바랬거든요. 하나 팬들도 바랬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참여하시잖아요. 혹시 좀 하고 싶었던 거 혹시 없으셨어요? 하고 싶은 다 하고 싶죠. 모든 거 다 하고 싶은데 네. 또 다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네. 또 우리 팀 또 다른 선수들이 또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열심히 뒤에서 응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경기가 치러지면 선발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감독님이 뭐 네. 보직을 전행해 주시겠지만 네. 아무래도 좀 뒤에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선수들도 올스타전 투표를 했잖아요. 솔직히 누구 뽑으셨어요? 일단 우리 팀은 못 뽑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잘 기억은 그렇게 안 나는데 최고의 그 당시 최고의 성적을 올린 최고의 선수들을 위주로 뽑았던 것 같습니다. 오, 네, 이렇게 샥 잘 피해 가셨네요. 네. 자, 그리고 이번 올스타전 참 정말 특별할 것 같은 게 하나 선수들이요 정말 많이 또 참여를 하게 됐어요. 선수들끼리 좀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일단 뭐 처음 광민이 형 같은 경우는 지금 첫 올스타전이라 그래서 네. 긴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저 균이도 조금 중간 투수로 이렇게 뽑혀가지고 네. 지금 엄청 긴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좀 긴장을 잘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여기 또 아쉽게 또 못 온 선수들도 있는데 또 그 선수들 또 목까지 저희가 또 좋은 경기력으로 또 보답해야 되지 않을까 내년에는 또 더 많은 선수가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아내분이나 가족분들 오시나요? 내일 옵니다. 아, 내일 오나요? 네. 아, 어떤 모습 보여주고 싶으세요? 일단 뭐 애들한테는 자랑스러운 아버지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네. 되게 뿌듯해할 것 같고요. 네. 또 뭐 와이프는 올스타전 제가 뽑게 되면 항상 와서 응원을 해주는데 또 와이프 또 전반기 고생했으니까 네. 또 제가 또 후반기에 또 더 잘할 수 있게끔 그 내조의 힘을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올스타전이 정말 별들의 축제라고 하는데 별이 되신 만큼 정말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기대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운드는 정우람 투수가 올라왔어요. 원앤토 스윙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결국 패스볼이 계속 커트를 당하다 보니까 정우람 1루수 당해놨습니다. 투수 베이스 커버 송강민이 정우람에게 전달하면서 투아웃 한 달이니까 딱 한 달은 그렇죠. 원앤투 나 좀 더 삼진 이렇게 경기 끝납니다.